2월 2016년도 1월 8일 화요일 광화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는 현장입니다.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박근혜 실정에 대해서 음악인들 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시국선언 발표한 날입니다.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광화문에 섰습니다. 사실 변화되는 제 모습이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나왔고요. 이참에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악회 콘서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회를 보고 나오는데 지인의 음악회를 학부모들이 로비에서 우리 집에 있다가 무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 공연 티켓 버리실 거면 저 달라고. 그래서 아, 이거 왜 버릴 건데 왜? 자기 아이 음악 시간 숙제랍니다. 감상문 써서 제출해야 되고 표도 곁들여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 그러면 자제분들이 와서 직접 음악을 듣고 감상문을 써야죠. 그때 학부모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애가 이런데 올 시간이 어딨어요. 학원 가야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인들의 정장 발언이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남자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예. 사람은 참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예. 실은 짧게 짧게들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쌓인 게 많다는 겁니다. 음악가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참았다는 건 아닌 것이죠. 자,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한 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이재옥 선생 계시고요. 백자, 이혜진, 임승목, 지정환, 김영, 차승우, 홍원표, 권진원, 말로, 이재훈, 최용석, 현미, 이경조, 원일, 신동일, 김준영, 김수빈, 정상희, 송미호, 여유, 강상구, 솔가, 이란, 김대성, 유승호, 박승후, 서동혁, 김은희, 황경아, 박광현, 서영도, 이권영, 황진아, 김나영, 정민호, 안복진, 오단해, 천성대, 윤진철, 문진호, 양희로, 차민, 미선내나타? 네, 죄송합니다. 예. 폴커비, 이동현, 정민아, 서정민가, 신대철, 윤덕원, 이광석, 임한빈, 연영석, 이신, 박흥식, 가리온의 MC메타, 신수정, 이준현, 그리고 박미영 씨입니다.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신영. 아, 예. 큰 박수 소리로 환영해 주세요. 박선우 씨도 오셨습니다. 손들어. 아, 우리나라의 장래는 박수입니다. 국악고등학교에서 학생도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지원이, 수연이 두 학생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네? 박순영과 그 아들. 박수 작곡가 박순영과 그 아들. 박순영과 그 아들. 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분들밖에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유감이 있긴 합니다만 2,000명 몇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겠는데요. 성명서는 길기 때문에 보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사회도 좋지 않습니까? 대신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대표 구원은 덕원 씨, 현미 씨, 그리고 신대철 씨, 말로 씨가 대표로 외쳐주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시죠. 네 분 다 나와주세요. 네 분 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들으셨죠? 그때 놀고 싶으신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예술인들이 강화문에서 캠핑을 한다는 말씀드렸죠. 투쟁기금도 모은대요. 계좌 개설한대요. 1일 숙박, 그러니까
예, 텐트 있잖아요. 텐트에서 계속 살라는 얘기는 하루만 숙박 가능하고요. 장기 숙박 우대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칩니다. 미흡한 것은 이거 마친 다음에 저희 신 걱정스러운 표정을 있는 서정민 갑씨라던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물어볼 사람들 많이 계시네. 마지막 노래를 뭘 할까 하다가 20년 전에 죽은 그 형님이 불렀던 노래, 영원한 청년 정신과 예술을 담은 것 같은 그런 노래, 이 노래가 나온 지는 거의 40년이 되었죠. 유신 말기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1990년대 초에 한창 민주화의 기운이 북돋아올랐을 때 어느 청년이 불렀었죠. 오늘은 그 노래를 우리 모두가 목소리 높여서 부를 겁니다. 아까 리허설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강 예, 에너지로 돌파하는 걸 하시죠. 준비되셨죠? 기타 소리 너무 큰가? 이 정도? 예, 가운. 예. 하나, 둘. 노래는 내 닳은 양식 아무도 배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완벽하게 맞춰서 여덟 글자. 자, 박근혜는 물러가라. 자기는 딱딱딱. 자,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소장교! 고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요,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권진원 선배님의 전원입니다. 기자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싶지만, 김영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자기 돈 내고 오시겠다는 분은 말리진 않습니다. 그럼 모두 모여서 점심, 어디로 갈 건데요? 장소 정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자주. 반갑습니다. 다 지키고 있어요. 친하신 분. 친구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쪽 음악 하시는 분이 나오기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새벽에 한번 그냥 나왔어요. 예? 새벽에 기사. 그렇구나. 저도 그 아침에 페이스북 보고 잊어버릴 뻔 했는데, 선생님 페이스북 보고 나왔어요. 몰랐어. 아, 있구나. 네. 근데 그게 서명 받고 너무 금방. 다 주진 계셔서. 네. 이틀 전인가? 예. 금방 끝나서. 네. 시급하긴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요. 실수로 끊겼고. 좀 더 다른 광화문 광장의 다른 쪽 텐트촌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한번 쳐주세요, 음악인데. 우리 포크 가수 손병희 씨의 텐트촌을 구경한다고 하네요. 음악인 손병희 씨 있습니다. 무슨 세리머니를 하시나? 자, 저희가 특별하게 이 그림도 맞춰놨습니다. 예, 작은 방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때 연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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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손병희! 저기 누르면 저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그래야지 도망갈 때 조용히 도망가는데 저 뭐 빈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 침낭 같은 거 다 있고 그리고 귀마개 하고 그러면은 잠 잘 온대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시고 들렸다가 갈 사람도 들리고 잘 사람 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하고 안 하는데 입주 기념 노래 우리도 한소리 한소리 반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청진호 2층 청진호 2층 네 신관 2층 자 음악 신관이 어디야? 검색해 보셔야 돼요. 아 잠깐만 네, 큰 건물에 있는 거? 네 아니 그건 리메일이고 이쪽 길 건너서 가야 돼요. 저기 여러분 청진옥 신관이 리메일 지하에 있는 거기 말고 그 청진옥 신관 검색하세요. 거기서 점심 먹기로 했으니까 글로 모여주세요. 예, 글로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인 줄 알았네. 이상 음악인 시국선 현장에서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